일본의 요괴 이야기. 요괴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요괴나 귀신 이야기가 많은 일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음기도 가득한 데다 그들의 상상력이 풍부한 까닭도 있겠지만 그 원인을 토속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내려왔던 신도라는 종교가 있는데요. 산이나 나무, 바위 같은 자연물과 눈, 비와 천둥 같은 자연현상 하나하나를 모두 신으로 인식하고 이 모든 신들은 비옥한 토지와 많은 곡식 등으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때론 홍수나 가뭄 또는 역병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존재로도 인식하고 있죠. 이렇게 신들의 종류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요괴도 굉장히 많이 파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의 요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많은 요괴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누레온나. 에도 시대 호쿠리쿠 지방과 큐슈 지방의 강과 바닷가에 자주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요괴 누레온나는 300m에 달하는 뱀 모양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누레온나에게 발견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로크로쿠비. 로크로쿠비는 고무처럼 목을 길게 늘이는 요괴인데요. 그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숨어들어와 잠들어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전해지죠. 또한 로크로쿠비는 누케쿠비라고도 불리우는데 몸통에서 목만 따로 떨어져 나가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것은 목이 빠져나간 몸은 잠에 빠지고 머리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머리가 너무 오랫동안 몸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몸통을 숨겨버린다면 머리는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찾으러 다니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라쇼몽의 오니.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의 이야기. 교토 토우지 부근에 라쇼몽, 즉 나생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문 근처를 지나던 와타나베 치나라는 부사가 아름다운 여성에게 불려 다가가자 그 여성은 순식간에 귀신으로 변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치나는 칼을 휘둘러 귀신의 팔을 자르지만 귀신은 치나의 숙모로 변신해 팔을 되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조로우 구모. 에도 시대 미녀의 요괴 조로우 구모가 남자를 인적 없는 집으로 유혹하여 비파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가 미녀의 모습과 그 비파의 음에 멍하게 되어 방심하고 있는 사이 거미줄을 내서 감싸고 남자를 먹어치웁니다. 조로우 구모는 무엇보다도 거미인데요. 나이는 400세쯤 되고 요력이 있으며 인간의 여자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용모는 보는 자로 하여금 매료될 정도의 절세 미인이라고 하죠. 일본의 요괴도감 등의 에도시대 책에도 조로우 구모의 이름이 있고 여자로 변하여 무사에게 결혼을 재촉하거나 자식 딸린 여자로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텐조 사가리.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천장의 옹이 구멍에서 작은 고무덩어리 같은 것이 스르륵 내려옵니다. 그것은 점점 커져서 요괴 텐조 사가리로 변신합니다. 이윽고 텐조 사가리는 길고 새빨간 혀로 사람의 얼굴을 낼름낼름 핥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놀라서 눈을 뜨면 재빨리 천장 속으로 도망친다고 합니다. 텐구. 일본을 대표하는 요괴죠. 현재는 붉은 얼굴과 큰 코의 인간 같은 형상으로 굳어졌지만 중세 이전엔 까마귀 형상으로 처음 알려졌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일본 서기 634년이니 꽤 오랜 역사를 지닌 요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요괴들이 대개 어떤 동물에서 연유한 것과는 달리 텐구는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우며 종교적인 색채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신통력을 지녀서 사람을 홀려 병에 들게 하거나 승려나 성인으로 변신하여 수행이 얕은 승려를 놀리기도 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병적으로 깔끔을 떤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중세 이후에는 수행이 부족하고 거만한 승려가 죽은 뒤 텐구로 부활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습니다. 텐구의 행동을 보면 불교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강한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승려들의 수행을 강조하려고 천태종의 승려들이 지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강장과 태도를 지니고 있고 손과 발톱이 길며 높은 게다짝을 신고 다닌다고 하여 아무 이유 없이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 텐구의 소행으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구미호. 우리나라의 구미호와 같이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요물이며 오랜 세월 도력을 닦으면 그 신통력이 꼬리에 응축되어 수명이 늘어나고 이것이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구미호와는 달리 일본에선 대요괴도 아니고 신에 가까운 힘을 지닌 존재로 나옵니다. 특히 모든 일본의 요괴와 귀신들의 정점이라는 일본 3대 악귀 중에 하나인 금모옥면 구미호가 이라고 합니다. 갓파. 물에 사는 요괴로서 인간에게 접골술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우스꽝스러운 머리 스타일과 등에는 거북이처럼 등껍질이 있죠. 오이와 떡, 그리고 씨름을 좋아하며 4세에서 5세 정도의 어린아이 크기지만 힘이 대단히 세서 강가를 지나가는 말이나 사람을 물로 끌고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갓파의 정수리엔 접시 모양의 기관에 물이 조금 차 있는데요. 이 물을 쏟아지게 하면 어린아이보다도 힘이 약해진다고 하네요. 바쿠. 깊은 밤에 잠들어 있는 사람의 머리맡에 나타나 그 사람의 꿈을 빨아먹습니다. 이때 바쿠가 먹는 꿈은 사람이 자는 순간 꾸는 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도 이에 해당됩니다. 꿈을 빨아먹힌 사람은 기운이 없어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바라지 못하여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다가 끝으로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다고 합니다. 네코마타. 나이를 많이 먹은 고양이가 변하는 요물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먹은 뒤 그 사람으로 변하여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즐긴다고 하네요. 암컷인 네코마타의 경우 남자의 꿈에 나타나 정기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와이라. 일본 괴물의 일종이며 소와 같은 몸에 사자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발에는 날카롭고 두꺼운 한 개의 갈코리 발톱이 나 있습니다. 보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의외로 바보 같은 구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두꺼비가 정력을 얻어 변신한 녹색 괴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후타쿠치 온나. 머리 뒤에도 입이 있는 여자 요괴입니다. 후두부의 입은 얼굴에 있는 입보다 크고 또 그만큼 밥을 많이 먹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여자가 전처의 자식을 괴롭힐 양으로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이거나 하면 후에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후타쿠치 온나가 된다고 합니다. 머리 뒤에 입은 긴 머리카락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보통 여자와 다름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선 긴 머리카락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며 마치 손처럼 뒷머리의 입으로 음식을 나른다고 합니다. 야만바.
야만바는 노파의 형상으로 깊은 산속에 살며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요괴입니다. 원래는 산신, 대지의 모신의 성격이었다가 사람들의 샤머니즘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 결국 요괴로 격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던 토착 민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습니다. 다수의 전설에서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요괴의 이미지가 강한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해와 달 전설과도 아주 흡사한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노페라보. 우리가 잘 아는 달걀 귀신으로서 일본에선 아주 대중적인 요괴죠. 처음 기록에는 오소리가 변신한 요괴라고 하는데요. 에도 시대의 한 상인이 밤길을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는데 멀리 불빛이 보여 달려갔더니 국숙 가게가 있어서 얼른 가게로 들어가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 주인 역시 눈, 코, 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강 근처에 출몰하는 것으로 보아 수달이 변신한 요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키온나. 설녀인데요. 눈 오는 밤에 나타나 지나가는 행인을 동사시키고 아이들을 납치하여 자신도 먹고 자기 자식에게도 먹인다는 배그의 미녀 귀신입니다. 설녀 역시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꽤 유명한 요괴죠. 하얀 기모노에 검고 긴 생머리, 하얗고 투명한 피부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요괴인데요. 지방에 따라 젊은 여자가 아닌 노파나 남성의 형상으로도 전해지며 눈사람이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설과 눈 속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밤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안고 있던 아기를 맡겼는데 이 아이가 점점 무거워져 그 무게에 눌려 꼼짝 못하는 사이에 눈 속에 파묻혀 죽게 된다고 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칼을 입에 물고 견디다가 설녀에게 아이를 도로 건네주면 보물까지 준다고 합니다. 눈 오는 밤에 오두막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젊은 남자들을 유혹해 정기를 뺏어먹는다고도 하고 또 정월 15일 밤엔 어디선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나타나 아이들을 놀게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엔 아이들을 일찍 귀가시키고 재웠다고 하네요. 정말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는 일본의 요괴 이야기. 다음에 더 많은 요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